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다이아몬드 MQT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또 올라왔습니다. 요즘 굉장히 허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비디오 제목이 Drip and Pisse 라고 이렇게 있던데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Drip is special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래퍼들한테 드립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품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프로듀싱에 6키가 있네요. 믿어봐야죠. 저도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MQT처럼 스카프를 또 후드처럼 걸치고 나왔는데 저도 이 패션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또 반가운 뮤직비디오가 나왔습니다.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MQT의 Drip and Pisse 들어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 스카프를 후드처럼 매는 패션 있잖아요. 제가 저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저 패션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다녔어요. 저기 유래가 있거든요. 멋있어졌다. 아 근데 랩이 되게 이 멈블 랩 스타일로 랩을 뱉으니까 진짜 그 이 드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렇게 이제 후드처럼 스카프를 두르는 패션은 2000년대 중반에 뉴욕 힙합의 굉장히 유명한 크루였던 딥셋이라는 크루가 있었습니다. 딥셋의 멤버였던 짐 존스와 이제 주얼즈 산타나라는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들이 이제 뮤직비디오에 이렇게 저처럼 루이비통, 구찌, 알렉산더 맥퀸 이런 스카프들을 후드 티셔츠 뒤집어 쓰듯이 두르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수많은 래퍼들이 그 이후에 이렇게 스카프를 후드처럼 쓰고 나오는 패션들을 즐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삼토의 코에 D 맨 그냥 뺀 콜콜 코에 D I will bear when you did cheese cheese 맥 I'm really cheese 갱이 D 탐영 I'm a do me D 탐을 light on 저는 되게 좀 이게 뮤비가 재치 있다고 느끼는 게 다이아몬드가 저 촬영하는 곳도 태국일 거란 말이에요. 태국은 되게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이제 부자들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왜 더운 곳에 있지만 하루 종일 시원함을 느끼면서 오히려 추위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옷을 좀 더 두껍게 입거나 저렇게 스카프 패션으로 나는 이제 좀 잘 나간다 나는 굉장히 so cold하다 힙합에서 얘기하는 so cold라는 말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야 저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young and rich지 비트가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중독성이 꽤 있어요. 이거 비트가 진짜 좋다.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어떤 리듬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됐을 때 귀에 중독적으로 들리면 방금 지금도 이제 노스페이스 패딩 자켓이 나오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가끔 태국 래퍼들이 뮤직비디오에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패딩 겨울 자켓을 입고 이제 뮤직비디오 퍼포밍을 하는 거를 가끔 보면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가봤지만 진짜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드립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아이템이 없거든. 아 이거 되게 좋은데? 맞아.
다이아몬드도 이제 영군의 레이블이죠. 프리티 리치 레코드인가? 맞죠? 와. 잘 봤습니다. 야, 되게 좋은데? 되게 좋은데? 솔직히 조금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되게 좋았어. 참, 저 스카프 패션이 뭔지. 딥셋이 스카프를 워낙 많이 유행시키니까 그때 이제 좀 힙합 패션의 유행이었던 친구들, 저도 그때는 되게 민감했었거든요. 그때 막 스카프 사려고 막 알아보고 다녔어. 근데 그때 돈도 많이 없었는데 막 루이비통이나 루이비통 스카프, 뭐 구찌 스카프가 얼마 하는지 막 가격 알아보고 막 그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생각나는 것 같아. 와, 좀 뭔가 일반적으로 후드 티셔츠 쓰는 패션도 멋있긴 한데 저렇게 스카프를 뭔가 이렇게 모자처럼 쓸 수 있게 저렇게 하는 패션도 저는 좀 힙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좀 유니크한 멋?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목에 드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게끔 다이아몬드가 아웃핏을 되게 잘 입었던 것 같아요. MCM 백팩, 뭐 루이비통 벨트, 뭐 프라다 슈즈 뭐 이런 거에다가. 아, 좋죠. 멋있죠. 참, 다이아몬드 MQT도 이게 드립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울리는 바이브? 톤? 랩스 타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아요. 제가 일전에도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태국에서 최고의 멈블랩 래퍼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울리게 자신한테 어울리는 아웃핏을 좀 또 잘 입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